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주신 세상의 모든 원주민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원이토사니 원입니다. 오랜만에 이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오늘은 원이 피켄니로 해서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요 컨텐츠는 어떤 순위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카테고리별로 주제를 정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제작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독특합니다. 이제는 스니커 시장에서 리셀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 주제로 해서 어떻게 좀 재밌게 풀어드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피켄니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리뷰를 하다가 이거는 지금 사면은 참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신발들이 몇 개 있었을 거예요. 형 말 듣고 이거 샀다가 지금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좀 몇 개 뽑아봤고요. 근데 제가 그동안 리뷰를 했던 신발 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대라 저거 대라 뭐 얻어 걸렸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요게 가을쯤이면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두시지 않으면은 조금 후회하실 것 같다, 리셀을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줘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표로 간략하게 뽑아봤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좀 뽑아봤는데 요거를 좀 불편하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그 당시에 뭐 가격 구매 금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구매하던 당시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던 당시에 저도 리셀로 샀고 그리고 또 요거를 8월 16일 이 연휴의 끝자락에 중개 거래 사이트 두 곳의 평균값을 제가 내려가지고 현재 금액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 시점으로 해서 수익률 계산도 해보고 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났는지 좀 같이 제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 메뉴에도 올려놨었던 제품인데 조던힐 다크모카 하이 제품이에요. 요거는 사실 뭐 컬러 자체가 가을이 오는 순간 요거는 떡상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발매 자체가 2020년도 겨울 발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많은 분들께서 이거 언제 떨어질까요? 지금 사두는 게 좋을까요? 계속해서 많이들 물어보셨고 뭐 라이브를 통해서 답해드릴 때마다 요거는 언제 사셔도 당분간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격일 겁니다. 괜찮은 가격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매 금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만원 중반대에 구매를 했고요. 어느덧 60만원을 넘어서 60 중반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70만원은 가볍게 넘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세네 켤레 정도 현재 갖고 있는데 빨리 판매를 해서 저도 뭐 스캇 같은 그런 멋진 아이를 좀 데려오는데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했던 금액 언급했던 시기는 2021년도 4월쯤에 제가 언급을 했고 그때 저도 이 가격으로 평균치로 내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45만 2천원에 구매를 해서 현재 금액 63만 9천원 수익금 요정도 나오고 수익률이 30%에 조금 못 미치는 29%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밤낮으로 쌀쌀해지는 요맘때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이른 시기에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9월도 오지 않았음에 요 가격이면은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월이나 11월쯤 되면은 어떠세요? 많이 오를 것 같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게 당장 급하다고 하시지 않는 분들은 요 제품 조금만 더 들고 계시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제품은 조던힐 섀도우 2.0 모델인데 많은 분들께서 그거 이제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거를 왜 사냐 라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고 저는 이거를 리뷰를 하면서 두 켤레 정도 사놨었어요. 2021년도 5월에 발매가 되자마자 저도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렸던 모델이고 저는 19만 9천원 정발가에서 나이키 MVP 할인 받아서 18만 9천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현재 금액 30만원 조금 못 미치는 사이즈별로는 30만원 넘어가는 제품들도 있어요. 이렇게 좀 요 제품은 가을보다도 겨울에 조금 더 저는 매력적으로 금액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역시즌으로 걸려서 발매가 됐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오른다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 현재 수익금 10만원을 넘어서 수익률은 35% 무려 35%를 달려가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매 금액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델들 중에서 가장 저렴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놓고 몇십 켤레를 안 사뒀었는지 이제야 좀 후회를 해보면서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러스트 섀도우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저도 구매했던 시기 자체가 좀 늦었기 때문에 정가보다 많이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어느덧 이 제품은 아울렛을 넘어서 정말 한 30% 35%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금액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3월에 제가 언급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가을 되면은 전투화로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보세요. 포트폴리오 중에서 수익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저렴하게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른 제품들의 수익률과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파란불 들어와 있는 러스트 섀도우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제품은 나이키 사카이 베이퍼 아플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서 누가 봐도 여름 슈즈로 해서 겨냥을 해서 발매가 됐었던 신발인데 앞뒤가 꽉 막혔던 모델로 발매가 됐었고 또 세서미 컬러 같은 경우는 이 베이지와 브라운 컬러의 그 절묘한 조화 때문에 요거는 가을 되면은 오른다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그 당시에 형성되어 있던 금액은 한 55만원 정도, 6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대였어요. 근데 조금 시기를 지나서 기다리다 보니까 50만원 초반대까지 한번 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만원이 깨지지는 않을 것 같고 거센 지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니까 나 되게 뭔가 된 것 같아. 거센 지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50만원 초반대에서 구매를 했는데 요것 보세요. 어느덧 7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대로 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80만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수익률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구매를 했던 제품들 중에서 수익률이 3위에 랭크될 만큼 나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제품 또한 저는 두 켤레 정도 구매를 해놨었는데 스카 사는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조던힐 라이트 스모크 그레이인데 이 제품은 사실 어떤 뭐 가을이라기보다도 지금 사두면 그냥 언제든지 신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해두시면 참 좋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던 모델이에요. 스모크 그레이 컬러를 조던 1탄 중에서 하나 고르시고 싶다면 유일하게 30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 있었던 아이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해두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급 시기 2021년도 2월이었습니다. 제가 구매했던 금액은 저 또한 5만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던 25만원에 구매를 했고요. 현재 거래가 30만원 초중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가을이라기보다도 시간을 두고 가져간다면은 내년 봄쯤에나야 조금 더 어떤 수익금이라든지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기지개를 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요 하이는 조금 더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제품 나이키 덩크로우인데요. 횃발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횃발 제품을 많이 외면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요 모델 좀 많이 땡기었었던 모델입니다. 범고래와 함께 발매가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찬밥 신세였지만 물론 지금도 그렇게 비싼 몸값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10만원대 초중반으로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해드렸던 챔피언십과 더불어서 레드 컬러의 신발을 20만원 안 되는 금액으로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금액은 20만원 조금 못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부분에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가을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쯤에 신을 만한 덩크의 컬러를 찾고 계신다 그러면은 요 덩크 로우 횃발 품번 DD13911002번 제품 요 제품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제품입니다. 나이키 조던 1 크림슨 틴트 컬러인데 이 제품은 사실 굉장히 발매된 지가 오래됐었어요. 2019년 4월부터 해가지고 발매된 지 2년 반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지금 살 수 있는 저렴한 조던을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언급했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요것도 추천하셨네요 계속 추천하시네요 그러면서 구매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실착하시는 사진도 DM으로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모델인데 요 모델도 외면받았던 그런 모델이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했던 컬러기는 한데 너 똥눈이구나 라고 말을 많이 듣기도 했었던 모델입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제가 위너였던 것 같아요. 분명 여기 어딘가에 또 위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구매했던 금액은 189,000원으로 해가지고 나이키 MVP
VIP 할인 받아서 구매를 했었고 현재 금액은 30만원 초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요 제품을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밝은 컬러는 굉장히 크림스 틴트가 쨍하게 밝고 블랙 컬러는 묵직하게 텀블레더가 사용이 되면서 계절성을 안 타고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신발인데 뿌듯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제가 우스개 표현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짜놔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스니커를 발매하는 방식,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가져가시는 경우도 생기고 또 내 사이즈가 당첨이 안 됐더라도 전략적으로 남의 사이즈를 응보를 한 다음에 팔고 내 사이즈를 구매하는 것도 원하는 신발을 구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셀 시장은 계속 활발하게 돌아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가에 구매한 신발 몇 개 없어요. 저도 리셀로 사서 시간 지났다가 더 큰 리셀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 컨텐츠를 왜 찍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저를 구독해주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님들, 우리 원주민님들께서는 10대부터 또 어떤 아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0대까지 또 이렇게 연령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신발을 좋아하고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나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모델이 어느 순간 금액이 올라가 있던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고 시장의 평가를 보게 되면은 아 그래도 내가 신발을 그동안 20년 넘게 좋아하면서 뻘짓으로 좋아하지는 않았구나, 유행하는 신발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좀 민감하게 그리고 또 재밌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신 그런 컨텐츠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신발을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순수하게 내 자본이 많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콘텐츠를 좀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소개해드렸던 원이피케니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연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제가 구매했던 트래비스칸 로우가 빨리 도착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 제품 멋지게 리뷰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멋진 신발 들고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우가우가. 우가.